안녕하세요. 건강 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 날씨가 더울 때는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 그리고 최대한 햇빛 노출을 자제하는 것. 이게 건강을 지키는 기본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 세상에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분을 모셨습니다. 예, 어떤 분이냐면요, 변호사로서 인권의 우리 장애인들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입니다. 예, 바로 이 스튜디오에 그분을 모셨습니다. 최보윤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하고 오늘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만났으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최보윤입니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 채널이죠. 복지TV 박마루의 뉴 공감 세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의원님이 박마루의 뉴 공감 세상 하니까 저를 PR해 주셨어요. 네네. 좋은 TV는 알려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또 홍보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뉴스에서는 항상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거든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국회의원이 처음 되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더 다가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 상황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열심히 찾고 있고 네. 또 저는 이제 여기도 이제 장애계와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는 TV인데 네. 저도 제가 비례대표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서 계속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위원회 또 네.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찾아 나가면서 또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알리고자 또 여기 복지TV에 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네. 그랬군요. 그래도 뭐 밖에서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더 공부도 하시고 많은 분들 만나시고 또 정책도 한 번 더 이끌으시고 또 법안도 계속해서 지금 발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할 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네. 예, 이 어떤 분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네. 좀 변호사랑 국회의원이 네.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고요. 네. 어떤 부분이 좋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네. 사회에서 두 분야 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네.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또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변호사로서는 사실 저희 의뢰인분이 찾아주시면 네. 그 내용을 경청하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를 현실을 짚어서 네. 그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풀어나가는 반면에 정치인으로서는 의뢰인보단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네. 또 공감하고 또 비슷한 부분은 또 현실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짚는 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을 법적 테두리에 한계를 두지 않고 네. 입법적으로도 또 정책적으로도 풀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현장에서의 그 최보영 의원님의 경험이 결국은 이제 입법으로 통해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욕구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사실 더 큰 것도 같아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보니까 22대 국회 시작하시면서 우리 최보윤 국회의원님께서 첫 1호를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이게 장애인 평등 정책 법안인데 어떤 겁니까? 네, 장애평등 정책법안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장애 주류화를 이제 법안으로 실현을 하려고 하는 네. 것인데요. 저희가 장애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애 주류한 용어가 좀 많이 들어보실 수 있고 학계에서 또 장애에서 논의가 많이 됐지만 네. 실제로 국민분들이나 의원님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 초기부터 네, 장애의 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서 네. 영향평가도 실시하고 장애인지 예산도 반영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지 않고 또 장애인 네. 모두가 평등할 수 있게 사회 통합을 이루는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류화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당사자주의. 네네. 예, 이거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하고요. 네. 최근에 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서울역 등 이제 17개 역에 설치된 23대 네. 휠체어 리프트 철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체 103대의 숫자로 이제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교통 약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마다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 하지만 이 리프트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편도 커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잦은 안전사고로 논란을 빚은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역사 내 휠체어 리프트가 철거됩니다. 30여 년 만에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23대 철거만 해도 비용이 2억 3천만 원의 소요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장애 주류화 처음부터 네. 지하철 설립될 때부터 1역사 1동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더라면 네.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불편한 휠체어 리프트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나 또 노약자나 또 유모차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설치 예산과 철거 예산이 다른 정책에 효율적으로 쓰여졌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새로운 정책에 도입될 때부터 네.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다 해놓고 나서 철거하려면 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맞습니다. 정책에도 참여하고 그랬으면 네. 이런 일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경사형 리프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리프트가 이제 계단에 있는 네, 그래, 계단에 무슨 네. 슬라이드처럼 맞습니다. 올라가는 경사형 리프트.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제 장애인 복지법도 있잖아요. 네. 가끔은 제가 지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차이점이 뭐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장애인 복지법이나 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네. 미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영향 평가라든지 인재 네. 예산에 반영해서는 네.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재정법으로 이번에 발의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이고 좋았다 생각하는 게 장애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겠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거 재정 발의를 지금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왜 하셨어요? 네. 사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요, 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43.9%나 큰 폭으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있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발굴이 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접하는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 네. 좀 뭐 그 통영의 이제 양식장 노예 사건이라든지 염전 노예 사건 지난해 네. 그런 것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에 가정 학대 사건도 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학대가 늘어나지 않고 네. 또 신속하게 또 이런 의심 사례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법안에 녹여서 네. 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경각심을 갖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네. 이런 부분 법안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보영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우리가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 있고 예약 간 거친다는 것처럼 예방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우리 최보영 의원님이 국회의원을 되시기 전에는 보니까 손해보험 관련된 변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의료사고라든지 뭐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어떤 변호사로서의 팁 좀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 당했어. 의료사고가 났어. 산업재해가 됐어. 답답하거든요. 네.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네.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최보윤 변호사님 찾아주면 돼. 아, 근데 지금 안 되지.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이제는 이제 또 정치인으로서 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건, 사고. 가 네. 났던 부분에서 넘어서서 또 정치로 풀어내시고 싶은 부분들 네. 법적 테두리를 넘는 부분까지 많이 찾아주십시오. 아, 민원도 받아주시는 거죠? 아, 예,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그 민원을 받아주시면 아마 변호사시고 또 평소에 또 인권 또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나도 관심 갖고 있고 또 역할을 해오셨으니까 아마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무조건 전화하고 화내지 마세요. 예. 가끔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네. 분들이 함께 힘을 모을 부분들을 또 찾아서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네. 걸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또 이렇게 또 역할 해주시는 또 아, 네. 박마름 TV 네, 또 분들도 계시고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네. 이런 사회에서 좀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도 브릿지 역할 잘 하겠습니다. 그 사실 그리고 이렇게 변론을 하시다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도 있잖아요. 네네. 어느 때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보면 우리 농아인 분들이 이 소통이 잘 안 돼서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 특히 교통사 같은 경우도 뭐 블랙박스가 없다든지 이랬을 때 뭐 네. 증인이 없고 그러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해주셨던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민원을 해결해 주셨던 거, 변론을 해서 이분의 억울함을 풀어줬던 거,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네. 장애가 갑자기 생긴 후천적 네. 사고 장애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인데요. 네. 사실 장애가 생기면 이제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네.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제가 법적으로 이제 손해배상금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네. 이제 그 가해자 쪽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장애인분들은 삶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휠체어를 어떤 걸 타야 될지 그다음에 본인의 꿈을 네. 장래 꿈을 어떻게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될지부터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그런 걸 상의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변호사지만 어떻게 보면 또 누나로서 네.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들 사건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요 지금 얘기 딱 들으니까 오프닝에서 아름다운 분을 모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잘 모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짓궂은 질문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아, 뭐 어떤 부분을 하시려고요? 우리 최보연 의원님께서 사실은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할 무렵에 사고로 이렇게 이제 장애가 되셨잖아요. 지금 중증장애시잖아요. 네. 정말 중증장애를 갖고 여태까지 우리 장애인 분들을 대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예. 어떤 원인으로 해서 장애가 된 건가요? 아,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이고요. 의료사고요? 네, 제 소송만 해도 6년 정도 소송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승소를 했습니다만 네. 네. 사실 뭐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갑자기 사고가 나서 네. 이제 장애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저는 또 의료사고다 보니까 병원 생활도 좀 길게 했었고 그래서 네. 같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 또 가족분들하고 또 그리고 의료인분들 또 간호사나 뭐 의사분들하고도 같이 생활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직접 느꼈던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그 아파 본 사람이 또 아픈 마음을 알듯이 그만큼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최보영 의원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그런 게 제가 팍팍 느낍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뭐 국회의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 법안을 만들고 1인 헌법기관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법안 발의가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고 또 약자들한테 많이 필요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직접 공부하시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자문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정말 장애계가 놀라운 걸 하나 추진하셨더라고요. 장애계 핵심들을 다 모았어요. 네. 네. 이 정책 자문단을 만드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만드셨습니까? 네, 사실 국회의원이 돼서는 네. 소통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저도 당사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체감형 정치라고 할 수 있죠. 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 부분을 정치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장애인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장애인 단체 중에서도 핵심으로 네. 계시는 많은 분들과 또 장애인 쪽에서 학계에서 오랜 네. 기간 몸담았던 분들 또 장애인 사업가로서 또 현장의 소리를 전해주실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네. 이렇게 정책 자문단을 발족을 하고 네. 또 이것이 또 일회성이 거치는 게 아니라 네. 또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들으면 저도 이제 일종의 언론에 있다 보면 소리를 네. 많이 듣거든요. 네네. 야, 그 뭐 최보연 의원님의 이렇게 정책 자문단은 왜 대한민국의 젊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다 모였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아 최보위원님 덕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열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앞으로 이게 정책자문단도 소리를 많이 들을 거잖아요.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예.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법안 발의할 때도 네. 예, 1호 법안도 예, 정책자문단과 함께 했었고 지금 학대 예방 관련된 부분도 자문단 네. 의견이 많이 도움이 됐고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이제 정치로서 풀어내려고 했던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른 네. 상충되거나 또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의 법들을 세트법으로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포괄적 접근권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접근권 부분은 사실은 뭐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두를 네. 위한 접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4년 임기 내에 많이 풀어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장애인 정책 자문단이 먼저 발족을 했는데요. 또 저는 신기술이나 AI 관련된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네. 네, 그런 쪽도 아마 또 자문을 많이 갖고 또 그런 부분들을 법안도 발의하고 정책도 네. 마련하고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네. 맞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서 또 소외되지 않고 네. 네, 평등하게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답변하신 거에 계속 이어서 질문을 네.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네네. AI도 얘기하셨고 사실 네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AI 발달은 우리 장애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네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네. 실제로 그렇고요. 네네. 그리고 보조공학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의원님은 중도 장애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비장애로 살아왔을 때하고 네네. 장애로 살아왔을 때. 그래서 제가 어디 라디오를 처음에 비례대표 1번 했을 때 그때 섬이야인가요? 네. 예. 두 분이 이렇게 대담하는 걸 좀 들었었어요. 선거 기간에.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 우리 장애인의 접근권, 편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중도장애가 되시고 그런 걸 많이 겪으셨던 거예요? 장애가 생기기 전에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느끼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사자로서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다가왔고 저는 네. 또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 생활도 했었고 또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직접 다루어 보기도 하고 네. 또 인권 활동 관련해서는 또 제가 이제 사례를 상담을 하고 또 법무부에서 네. 또 인권 정책 자문단으로 자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경험들을 이제 좀 비추어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절실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네. 또 정치의 꿈을 꾸게 된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임기 내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요. 사실 뭐 지금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목발을 짚는데 네. 우리가 단차가 계단 하나만 있어도 네. 이 정도만 돼도 10cm 정도만 돼도 넘지도 못하고 5cm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편의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네. 이런 소규모 시설도 어려웠었잖아요. 네. 네. 그래도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최보인 의원이 필요하다. 이 느낌이 오늘 팍팍 들었습니다. 예. 응원 감사합니다. 예. 저 응원할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최보인 국회의원 기억해 주세요. 그 6년간 의료 사고로 인해서 승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비장애로 살다가 중도장애인이 됐잖아요. 네. 그때 그 절망감이라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당사자 우리 최보희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후천적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말로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심정이었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성격이 많았고 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사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사법시험 합격해도 아무 소용없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만 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법 연수원 이제 공무원 이제 신분으로 재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뭐 병원에서 재활하고 저녁 네. 때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그때는 했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장애가 아니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네. 해나가다 보면 꿈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보면은 이제 손글씨로 네. 네, 다짐 문구를 적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문구 제가, 중에 그러면 생각나는 네, 거. 그래서 제가 적었던 네. 문구가 네. 힘겨움을 겪고 계실 모든 분들의 편에서 더 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요.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셨고 또 무료 변론도 하시고 지금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인 분들이 공부도 잘해요. 최보희 의원님이 서울대 나오셨더라고. 사법고시도 보고 요즘에 로스쿨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만큼 열정이 있고 희망하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도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운이 좋게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룬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보니까 국회에서 AI와 우리의 미래 또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트렌드가 AI잖아요. 네. 네. 왜 공동대표 맡으셨어요? 아, 네. 제가 사실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결심한 부분이 사실 신기술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장애인분들은 신기술이 탑재된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더 늦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런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신기술, 뭐 AI로 대두되는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국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 기회가 네.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법적으로 규제와 지능이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법조인인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네. 국가 경쟁력까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공정 급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네. 세심한 정책을 좀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고도화되고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사실은 소외된 분들이 왜 이래 또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키오스크가 그래서 막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우리 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네.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네네. 그거 해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듣기로는 네. 이제 보조공학,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예. 네. 네, 근데 이 보조기기가 일상생활에 우리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저는 이제 경기도와 서울시의 보조기기센터에서 이제 자문 운영위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보조기기는 삶의 혁신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작은 보조기기 하나로도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AI로 대두되는 하이테크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네. 로우테크도 같이 중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센터의 역할도 중요하고 네. 또 전달 체계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제6차 장애인 종합정책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또 실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풀어나가려고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조기기 관련된 법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관련된 거는 국립재활원에서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데 네. 예산을 너무 적게 줘가지고요. 네네.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네네. 국회에서 좀 밀어주세요. 네, 네? 예산을 제가 혼자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네. 저한테도 맞는 그런 개인 맞춤형 보조기기가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네. 신기술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보조기기 법에서도 소프트웨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아직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요. 네, 많이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 의원님이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진짜 답답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저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네. 받아주세요. 네. 외국의 보조기기들이 발전된 게 한국에 들어오면 네. 이 규제로 인해서 결국 쓰고 싶은데도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네. 파악 좀 하셔가지고요. 네.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게끔 네. 네. 네, 그거 좀 적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 네. 들어가기 전부터 그 부분 저도 같이 주장을 했었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리고 아. 사실, 이제 관련 부처의 보고도 받고 있고, 네. 네 관련된 내용도 좀 현실화 될 수 있고, 네.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 보조기기에 대해서 R&D를 통해가지고 개발이 돼도 실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네. 그거를 진행을 안 시켜요. 네. 연구비만 받고 연구해서 멈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봐주시면, 네. 그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잘 부탁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AI도 신기술도 언어의 동기부여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루고 가겠다 하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실 우리나라도 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야 되고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또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그런 경험과 정치인으로서의 네.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토대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네. 말씀드렸던 포괄적 접근권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같은 말씀인데 네.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기술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은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되어야 된다.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된다는 가치를 저는 마음속 깊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함께 소통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고자 합니다. 이 기술이 신기술이 인간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하신 게 사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최보연 의원님은 아까도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도 표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사랑 표현도 해주세요. 혹시 어떤 분이 가장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장애가 생기고 네.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또 정치인으로서 이제 가족 같은 든든한 내 편인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 갖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고 이런 첫 마음 그대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말이 와닿네요. 유권자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시겠다는 그 마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감 세상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아 그래 저 말이 맞아 그러면 끄떡끄떡 하거든요. 오늘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아, 네. 네, 최본님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끄떡끄떡 하는 네, 저도 모르게 이 자리를 빌어 좀 홍보를 하자면 그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네. 그것도 최보윤의 공감TV입니다. 아, 최보윤의 공감TV?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최보윤의 공감TV, 공감세상이 아니에요. 공감TV입니다. 최보윤 의원. 네. 홍보 제가 반복해서 했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의정생활 하다 보면 이제 참모진들이나 비서관, 보좌관들도 계시고 또 의원들과 또 사이가 있잖아요. 네. 또 의원 발의하려면 또 동의자 재창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보좌관들과의 어떤 소통, 그다음에 의원님들과의 소통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보좌진 분들이 어쨌건 같이 이제 하나의 법안을 발의를 할 때도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그 역할들을 같이 인지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 소통하면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법안이 잘 발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보좌진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싶죠. 제가 왜 여기 얘기하냐면 끊어서 죄송한데 변호사시니까 되게 깐깐하게 할 것 같아. 이거 틀리고 이거 맞아 막 이렇게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빨간 펜 선생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더 쉽게 이런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우리 보좌진 분들이 갖고 오신 부분을 제가 더 쉽게 고쳐서 더 쉽게 다가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거. 용어 하나만 봐도 이게 무슨 용어야. 네. 옛날 대학 교수들이 저한테 한 얘기 하나 있었어요. 야, 우리는 용어 가지고 먹고 산다. 아, 근데 한자로 막 풀이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거 쉽게 풀이해줘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보고서나 또 아니면 공부하신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적어 오실 때는 제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말씀드리고 더 쉽게 풀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진 분들도 제가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하면 이제 본회까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와 공감과 소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저희 당 의원님들께서도 또 같이 공동발의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많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실 이런 제가 발의하는 법안들은 어떻게 보면 여야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같이 해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른 당 의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공동 발의도 참여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박수. 의원님 들으셨을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애인 세 글자에는 이념이 필요 없다. 네네. 약자에게는 이념이 필요 없다. 네네. 사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타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같이 공동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건강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별도로 건강관리 준비하는 게 있나요? 저는 좀 아까 박마루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멘트에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평소에도 좀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 좋으신 거예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또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텀블러에 저는 물을 항상 챙겨 다니면서 국회에서 또 회의장에서도 물 마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보조공학도 이렇게 직접 현장을 찾아가셨다고 네. 그러는데 네. 아,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이런 어떤 보조공학 그다음에 운동 헬스 네, 네. 이런 걸 찾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다 건강관리 때문에 찾으신 거 아니었어요? 네, 운동도 사실 중요하고요. 네. 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네. 네, 조금씩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비결, 물을 많이 마시자. 아, 근데 정말 필요합니다. 네네.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게 신진 대사도 그렇고 네. 변비도 예방하고요. 그리고 이 더위에 예, 이 수분이 막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하고 같이 조금 드시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의원님께서 이 이야기는 꼭 전달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우연히 화원에서 꽃을 샀는데 네. 빨간 꽃이 너무 예뻐서 사서 그것을 제 의원실에도 두고 네. 좀 그 제 집에도 두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꽃말을 보니까 네. 열정이라는 꽃말이더라고요. 빨간 장미? 마타피아라는 꽃입니다. 마타피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의정 활동 시작하면서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갖고 일하겠다는 것을 그 꽃을 보면서 매일 다짐을 하는데요. 네. 오늘 공감TV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제 그런 빨간 꽃의 그 꽃말처럼 네. 열정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잊지 않고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저 최부연도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마루의 공감세상 최보연 의원님하고 정말 솔직한 공감의 시간 또 대화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그리고요, 최보연 의원님이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이유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공감하시죠? 예, 많이 많이 우리 최보연 의원님 사랑해 주시고요. 같이 응원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